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은요, 우리 서진 시스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너무 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서진 시스템이 오늘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또 같이 한번 안볼 수가 없겠죠? 네, 최근에 좀 시장이 좀 흔들흔들 하면서 뭐 꺾일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예, 뭐 그런 흐름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인 시스템 어느 정도 잘 버텨내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예, 시장이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주고, 시장이 빠질 땐덜 빠지는 게 최고의 종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종목들이 사실 최고의 종목인데, 오늘은 3음봉을 맞았어요. 그냥 그 지수대로 맞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예, 지수대로 조금 밀린 부분이 좀 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럴 때 지수가 밀릴 때 좋은 종목들은 올라가죠. 근데 여기서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뭐예요? 조금 이제 탄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종목들 있지 않습니까? 예, 탄력을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개별주들. 개별주들이 좀 올라가주는 게 좋은데, 사실 뭐 지금은 막 그렇게 개별주들이 엄청나게 움직이진 않아요. 되려 보여요? 약간 지수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올라가죠. 예. 지수 하락할 때 올라가는 헷지 종목들. 예. 뭐가 있어요? 헷지 종목들? 석유, 가스, 해운주 이런 애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호재에는 예민하지 못해요. 호재를 받아주지 못해요. 하지만 악재는 예민하다. 근데 선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뭐 악재 나올 게 있나요? 악재 나올 게 별로 딱히 없죠? 예, 딱히 없을 뿐더러 수급 상황도 뭐예요? 오늘 음봉 나왔습니다만 개인들은 여전히 매도. 물론 오늘 기관들이 좀 매도를 쳐가지고 좀 하락을 부추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오늘 양 시장 그냥 다 외국인 기관들 다 던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던지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예. 근데 이런 와중에 뭐다? 이런 와중에 개인들은 매도를 쳤고 반대로 외국인들.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같이 사주면 무조건 땡큐인데. 무조건 쨍큐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개인들이 매도를 쳤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개인들이 던졌다라는 거. 사실 원래 주식은 개인들이 던져야 됩니다. 예, 개인들이 던지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예, 개인들이 던지고 그거를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사주는 포지션이 사실 제일 중요하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뭐 음봉이 나온다 한들, 음봉이 나왔다 한들, 뭐 추세가 꺾이는 거 전혀 없죠. 추세? 어차피 이렇게 타고 가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만약에 못 지킨다라고 하면 요구간까지 올수 있거든요. 요구간에서는 사실 뭐, 두발 벗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먼저 땡큐 해야죠, 사실. 네, 여기서 땡큐 해야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노이즈가 있거나, 뭐 지금 뭔가 문제가 있거나, 지금 뭐 잘못되고 있거나, 음봉 3개 나왔다고 해가지고 세상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네,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은 하락하더라도, 서진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라는 관점 하에서는 편하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야, 너무 구태여. 막, 이거 어떡하지? 저렇게 하지? 뭐, 이게 문제네? 저게 문제네? 이게 또 실적이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하지? 뭐 그런 걱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서진 시스템, 하락하면 기분 안 좋죠. 주가 빠지는데 뭐 기분 좋아하는 뭐 변태가 어디겠습니까? 그치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충분히 뭐다? 충분히 잘 버텨내고 있고 흐름 자체도 나쁜 흐름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여러분들은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이제 2분기 시작이에요, 여러분들. 1분기 2월달, 3월달에 증시가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실제로 많이 올라왔죠. 그러다 보니까 좀 조정을 보여주는 것 역시 충분히 보여줄 수 있어요. 예, 충분히 조정 보여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조정 보여줄 수 있고, 그 조정이 길지만 않는다면, 혹여나, 종목에 대한 문제로 인한 조정이다라고 하면은 좀 예민할 필요는 있죠. 아, 이게 종목에 문제가 있다? 종목에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하지만, 종목에 문제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종목에 문제가 있지 않은 상황에서, 대외적인 환경, 즉, 지수에 의한 하락은 언제나 요번 연도는 매수의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꼭잘 체크를 해 두십사. 강조드리고, 쉽습니다. 형제TV 주도주 체험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저번 주까지 계속 저희는 목표로 하는 수익률 다 만들어 드렸습니다. 이번 주도 진행이 되고 있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로 인사드릴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는 같이 한번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댓글에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지금 바로 남겨두시고 서진 시스템 보고 왔습니다.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 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